안녕하세요, 크리스입니다. 오늘 저희가 조개를 잡으러 왔는데요. 오늘은 지금까지 잡은 조개랑 좀 다른 조개를 잡으려고 그래요. 마닐라 클램이라고 한국에서는 뭐라고 그래야 될지 모르겠는데 약간 뭐 바지락 같이 그런 종류의 조개예요. 그래서 크기는 한국 조개 이렇게 바지락보다는 조금 더 큰 조개인데 오늘 저희는 이 새로운 조개를 잡아서 여기 벨페어 스테이트 파크라는 곳으로 왔습니다. 여기는 조개를 잡을 수 있는 이 시즌이 1년 내내 오픈이에요. 그래서 굴도 캘 수 있고 조개도 캘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지금 해가 지기 전에 이 간조 시간이 해가 지는 지금 한 3시, 4시 정도 사이라서 오늘 이 시간에 맞춰서 한번 조개를 채취하러 와봤습니다.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갖고 지금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늘 그래도 마닐라 조개, 미국에서 되게 크리미하고 맛있는 조개인데 이 조개 얼마나 과연 캘지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여기 써 있죠. Attention Oyster Harvester. 그리고 하루에 제한된 양을 기억을 해라. 하루에 18개네요, 여기는. 18개.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굴은 껍데기를 가져갈 수가 없어요. 바로 그 자리에서 굴 껍데기를 빼서 껍데기는 버리고 알맹이만 딱 그 뭐 지퍼락 이런 백에 넣어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. 그 쉘까지 껍질까지 갖고 나오면은 불법이에요. 여기 써 있죠. 75+10 for each oyster. 벌금이 75불 시작해서 개당 10불이라는 얘기입니다. 세죠. 그리고 조개에는 하루의 리밋이 40개이거나 아니면 10파운드. 10파운드면 4. 몇 킬로 되겠는데요. 그 정도를 채취를 할 수 있고 여기 뭐 채취할 수 있는 클램이 마닐라, 버터, 네이티브 리틀넥 뭐 이런 건 잘 모르겠고요. 저희는 오늘 이 마닐라 조개를 주로 채취를 하려고 합니다. 여기 또 벌금도 있죠. 불법으로 적발이 될 때는 벌금이 시작이 100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. 저희는 지금 1인당 클램 그 조개 양이 40개이기 때문에 40개 정도까지만 채취를 하겠습니다. 여기 조개에 설명된 게 있는데 저희가 오늘 잡을 거는 주로 요 조개를 잡을 거고요. 여기 커클 클램은 약간 한국 바지락 같이 생겼네요. 그리고 여기 구이적도 있나 봐요. 여기 홀스 클램도 있고. 저희는 오늘 이 마닐라 클램을 잡으려고 합니다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여기서는 조개 채취가 가능하고 한국말로 따지면은 그 뭐 보건당국 이런 데서 허가를 해준 거예요. 여기 수질 검사나 이런 걸 다 해서 다 허가를 해준 겁니다. 그러면은 한번 채취를 해보도록 할게요. 우선 이제 굴을 까서 여기 껍데기만 많이 있네요. 벌써. 물가 쪽으로 가서 한번 흙을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갈이 많이 있어갖고 있을지는 좀 모르겠어요. 조개가 하나 나오긴 했습니다. 조개가 하나 나오긴 했어요. 조금 더 파보도록 할게요.
여기 하나 더 찾았습니다. 이게 삽을 좀 큰 걸 갖고 올 걸 그랬네. 네, 여기 하나 더 찾았습니다. 여기 하나 더 찾았습니다. 지금 제가 4개 잡았죠? 하나 더 찾았습니다. 오, 두 개 더 찾았어요. 없는데? 아, 여기 또 하나 찾았네요. 없다고 하니까 하나 나왔네. 이게 저는 모종삽을 갖고 왔는데 모종삽보다는 좀 큰 삽을 갖고 오는 게 편할 것 같아요. 다음에는 큰 삽을 한번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거 높아. 방울에다 높아, 이거. 네, 그냥 더 찾았습니다. 이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도 있습니다. 여기에 많이 있었네. 다음에는 여러분도 오시게 되면은 꼭 큰 삽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삽이 커야 돼요. 이게 저는 모종삽을 갖고 왔더니 너무 힘듭니다. 한 손으로 파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. 여기도 있다. 여기도 있습니다. 5개. 여기도 있네요. 6개. 7개. 네. 8개. 아, 이거 낀 거네. 있습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개네요. 여기
여기서 9개를 찾았습니다. 지금 물이 막 들어오고 있어서 빨리 캐야 될 것 같아요. 여기다 찾은 것 같습니다. 아이고, 빈 껍질이었네. 네, 여기다 찾았네요. 민준아, 이거 갖고 가세요. 이게 몇 개예요? 어? 몇 개지? 3개랑 9개야? 이게 빈 껍질이 많이 나와. 57, 58. 지금까지 58개를 잡았네요. 네, 지금 오늘 저희가 지금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와이프랑 둘이서 80마리까지는 못 채웠지만 그래도 한 70몇 마리 정도 조개를 채취를 했고요. 이제 날씨가 어두워져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돌아가서 일단 해감을 이거는 한 몇 시간 해야 돼요. 그래서 해감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미국식으로 조개 클램 차우더나 아니면은 이렇게 스팀해서 먹는 걸 한번 또 영상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